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은지 멘토입니다. 예,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LX 일렉트리요. LS 일렉트릭이고요. 일렉트릭. 매수 가능 비중이요? 10만 3천 원. 네. 10%고요. 10만 3천 원에 10%요? 예, 예. 이거 뭐 지난주 금요일이나 뭐 목요일 사신 거예요? 아, 예. 좀 내려간 것 같아서 샀더니 또 내려간. 네. 네. 일단 대응 전략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들고 가셔가지고 11만 원 뛰어오를 것 같으니까 그때 파시면 되는데 그 조건은 네. 지금 오늘 네. 오늘 여기서 저점을 잡아야 돼요. 98,000 원대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어쨌든 98,000 원대 여기서 저점을 잡지 못하고 밀리게 된다면 그냥 손들어 하시고 다시는 주식 하지 마세요 그냥. 왜냐하면 아, 이런 자리에 네. 매매를 자꾸 하시게 되면은 지금 시청자님 제가 뭐 연세도 잘 모르시니까 모르겠고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자산 네. 앞으로 계속 까먹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까먹을 바에 차라리 그냥 우리 맛있는 거 소고기 같은 거 사 드시고 명품 가방도 좀 사시고 여행도 좀 사시고 가다니시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아, 이거는 지금 네. 돈을 네. 벌 수 있는 매매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운이 따르면 아. 돈을 벌고 운이 없으면 돈을 잃는 약간 도박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런 자리에 들어가서는 어디 가서 상담을 할 정도의 실력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내가 상담을 안 해도 내가 충분히 감당하고 내가 충분히 분석할 줄 아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서 해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가 엄청 급등락을 하잖아요. 네. 변동이 심하단 말이에요. 이 변동이 심한 것에서 시청자님이 약간 수익을 내거나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요. 빨리빨리 대응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뭔가 주가가 급등이 나오고 주가가 급등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전화하고 있는데 전화도 안 돼가지고 뭐 큰일 났다 하고 있으면은 이미 계좌 박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화해서 매매를 하실 분의 정도의 실력이라고 한다면 저는 대응 전략을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짜드리긴 했으나 그렇게 행동을 하실 수 있을지는 전 좀 의문이다 생각이 들고 이렇게 매매하실 거면 저는 주식을 그냥 접으시는 게 안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라는 전략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근데 회사는 네, 그러니까 회사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주가가 급등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템하고 뭐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기는 채팅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으로 슈팅이라든지 이런 차트를 보면서 대응할 줄 알아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시청자님 지금 네. 몰라도 너무 잘못 알아도 너무 크게 잘못 알고 있다라고 조언을 드리면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이거 매도하시고 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8,000 원 물림 밀리면 손절하자 뛰어오르면 11만 원대 정리하면 되는데 이 정리하시고 난 다음에 그 돈을 그대로 은행 계좌로 바로 옮기셔가지고 주식을 안 하시는 쪽을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깨달을 때까지 주식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고맙습니다.